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강의는 ADHD 자폐 이기는 뇌 면역 영양요법이라는 주제 강의 연속 시리즈 강의죠. 세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강의를 갖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영양요법에서 중요한 거는 플러스 영양학이 아니라 마이너스 영양학이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먹을까보다 무엇을 먹지 않을 것인가를 갖다가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이제 강의에서 알려드렸고, 일련의 이제 시리즈로 마이너스 영양학의 시리즈로 오늘 첫 번째 알려드릴 얘기가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중에 제일 탑 원 뭐냐면 밀가루예요. 밀가루예요. 아, 이거 강의를 준비하면서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전달해 드려야 되나, 뭐 논문 위주로 막 소개를 시켜 드려야 되나 하는데, 왜냐면 이게 어려운 게 여러분들이 밀가루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밀가루 먹으면 어때서, 이게 사실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제가 아무리 환자분들한테 심각하게 얘기를 해도 심각하게 안 들어. 이게 어려움이에요. 넌 맨날 먹는 밀가루, 맨날 먹는 빵, 그게 뭐가 문제라고. 다들 잘 사는데 이런 생각이 베이스에 깔려 있거든요. 이게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어린이 두뇌 발달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은 밀가루라고. 아동의 두뇌 발달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 최대의 적. 이 최대의 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 의미냐면 이런 거죠. 밀가루보다 더 흉측한 영향을 미치고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그 독성 물질들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악의 적이 아니라 최대적이라는 용어를 쓴 거는 이게 너무 광범하게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밀가루에 노출되지 않은 환자가 없는 거예요. 자폐든 ADHD든 아동 중에 밀가루에 노출되지 않은 아동들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최대적이라고. 최대로 노출이 많이 된 이게 음식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영향을 하려면 맨 처음 해야 될 게 뭐냐, 밀가루 제거예요. 밀가루 제거. 그래서 제가 최대적이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이게, 그리고 부제를 이렇게 나왔네요. 밀가루에 포함된, 글루텐이라는 밀가루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이에요. 이 글루텐이 ADHD 자폐의 집중력 장애를 만든다. 여러 가지 병을 만드는데 가장 흔하게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는 결과는 뭐냐? 주로 집중력 장애나 산만함을 만든다. 뭔가 아이가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멍함이든지 산만하든지 이런 인지장애가 나타난다면 즉각적으로 밀가루를 갖다 제거할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어린이 두뇌 발달의 최대의 적 밀가루라는 제목으로 이걸 어떻게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볼게요. 간략하게도 제가 생생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제가 경험한 밀가루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밀가루에 포함된 글루텐이 어떻게 그 두뇌 발달을 갖다 방해하는지는 주로 미국에 기능의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연구된 성과들이 보고가 되고 그게 대중화되고 있어요. 그 결과들은 사실 최근에 알려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임상을 오래 하면서 이런 밀가루가 글루텐의 부작용을 알기 이전부터 임상에서 스스로 깨우쳐 가고 있던 거거든요. 이 소화장애에서는 그 환자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밀가루예요. 밀가루에서 유발되어 더부룩하다, 뭐 소화가 안 된다. 일단 밀가루부터 끊으면 성인들 대부분도 굉장히 좋아져요. 이거 제 경험에서 출발해요. 저도 밀가루에 글루텐에 과민성 반응이 있어요. 밀가루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소화장애 환자의 거의 99.5%가 밀가루에 알러지 반응 보인다. 이 알러지 반응이라는 게 중요해요. 알러지 반응이라는 건 많이 먹으면 반응이 보이고 적게 먹으면 안 보인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밀가루 먹지 말라면 네 그런 다음에 조금씩 먹어요. 조금씩 환자들이. 그거 갖고는 되지 않아요. 알러지 반응이라는 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진짜 저는 밀가루 반응이 있는 사람인데 과자 한 부스러기만 먹어도 더부룩해지기 시작해요. 위장벽에 염증들을 갖다 유발하면서 급성염증들을 만듭니다. 이게 그 알러지 발생 양상을 임상적으로 제가 확인했다. 제가 그 밀가루만 먹으면 저 더부룩해지고 저는 한약을 쓰는 사람이니까 그걸 한약으로 치료하고 이걸 반복하다가 도저히 끝이 안 나는 사람이다 싶어갖고 저는 오래전부터 밀가루 자체를 안 먹어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가끔 먹긴 하지만 거의 안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성 피부병, 알레르기성 피부병, 아토피, 건선류 같은 경우들을 치료할 때 보면 밀가루에 노출되면 난치병으로 고쳐지질 않아요. 이러한 만성 피부병이 이제 뒤에 얘기할 텐데 세는장 증후군이 가설로 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 장에 그 장벽이 그 이렇게 촘촘하게 메꿔져 있었는데 이게 구멍이 이렇게 둥둥 뚫려져 있다는 얘기가 이해를 시키게는 그래서 이물질들이 장이 새기 때문에 몸속으로 들어와서 알러지 반응을 만든다. 아마 이런 게 세는장 증후군인데 요거 있다. 이 세는장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 더 한 번 더 해드릴 거예요. 이런 만성 피부병을 설명하는 가설에서는 세는장 증후군이 그 제일 타당한데 이 밀가루가 세는장 증후군을 만든다는 게 가장 강력한 가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보면 밀가루 갖다 먹으면 이 치료 자체가 안 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저런 알러지 질환을 치료할 때 되면 밀가루를 갖다 칼같이 금지시키면서 치료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해보면 근데 먹으면서도 이게 소화장애가 있을 때 먹으면 글루텐이나 밀가루에 알러지 반응이 있다 하더라도 좋아는 져요. 그래서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자폐나 ADHD를 치료할 때 식이요법을 타이트하게 시키지 않았습니다. 글루텐 다이어트를 시키지 않고 치료해도 거의 다 치료가 잘 되니까 거의 안 했는데 개 중에 정말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한약을 사용해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제 반성이기도 한데 브레인 포그 현상을 보이는 아이들이에요. 주로 멍하고 띵한 현상이요. 이 자폐성 장애 아동이 멍하거나 멍청한 표정으로 있는 상태, ADHD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러면 상호작용이 떨어지거든요. 띵하면서 ADHD는 좀 산만한 경향을 뒤에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근데 이런 아이들 중에 밀가루를 중지하고 나자 놀라운 변화로 나타납니다. 눈빛이 또렷해지고 대화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게 한약을 먹어도 브레인 포그가 제거되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주 철저하게 글루텐 다이어트를 이제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성을 하게 되죠. 한약만으로 완전 제거가 안 되는 애들이 있구나를 압니다. 그래서 이게 브레인 포그 현상이 이게 한약을 사용하는데도 제거가 안 되는 애들, 산만함이 증가하는 애들, 인지적 활동이 저하된 애들, 이런 게 개선이 안 되면 저는 지금 이제 글루텐, 지금 밀가루 다이어트를 갖다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그동안 환자를 보고 치료하면서 밀가루, 글루텐을 갖다 다이어트를 갖다 되게 철저하게 시키게 되는 과정들입니다. 즉 소화장애, 만성 알러지성 질환, 그런 브레인 포그 현상, 산만한 인지력 활동이죠. 이쪽 계통은 밀가루를 제거하지 않는 한 치료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게 제 경험이었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 점점 중지시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기능이 약해서 이쪽에 이론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서 제가 참 큰 도움을 좀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하다가 이 생각부터 전달해야 될 것 같아요. 밀은 여러분들이 생각에 쌀하고 밀은 이게 흔하게 먹는 음식이니까 자연 음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스턴트가 부작용이 많다든지 농약이 부작용이 많다든지 뭐 식품 첨가물이 부작용이 많다든지 이런 쉽게 받아들여요. 화학적인 용어니까. 근데 쌀이나 밀은 아니잖아요. 자연에서 생산되는 곡류인데 그리고 인류가 식량으로 사용한 건데 그게 무슨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 자연 음식이라는 생각 때문에 잘 억셉트를 안 해요. 근데 밀 자체가 자연 음식이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버려버려야 돼요. 이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밀이 플러스 영양학적으로 훌륭한 식량인 거 맞아요. 쌀만큼이나 비슷한 강점을 갖고 있죠. 영양학적으로. 쌀과 밀이 어찌 보면 인류의 이 양대 주식일 거예요. 플러스 영양학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마이너스 영양학적으로 되면 관점이 전혀 달라져요. 쌀은 매우 안전한 반면 밀은 매우 불량한 공유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밀은 정말로 그 개량을 엄청나게 된 거예요. 원시적인 밀로부터 지금 밀은 전혀 다른 밀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인류가 밀을 경작하던 시대의 밀과 지금 밀은 전혀 달라요. 밀은 일단 아셔야 될 게 대량 생산을 위해서 엄청나게 개량이 됐다고 합니다. 원래 밀은 겨울에만
생산이 됐다고 하죠. 근데 여름에도 생산될 수 있도록 종자 개량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겨울밀과 여름밀로 사시사철 생산 가능하도록 종자 개량이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토지 지적 소실이 무지 큰 곡물이기 때문에 휴경기가 필수라는 거죠. 즉 밀농사를 짓고 나면 몇 달을 갖다 쉰 다음에 밀농사를 짓는 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지적을 살려내야 돼서. 이 땅의 영양분을 워낙 쏙쏙 다 빨아먹기 때문에 지력을 또 소모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질소비료를 사용하면서 휴경기 없이 생산하는 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소비료를 갖다 뿌려서 그 밀이 그 뭐야 손실시키는 영양분을 어느 정도 보충해갖고 겨우겨우 밀을 갖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밀이 자연사계에서 생산된 밀이 아니라 질소비료가 만들어낸 밀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이런 상태로 인해서 겨울 한철에만 만들어지던 밀이 생산되던 밀이 44초 쉬지 않고 생산되는 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생산량이 늘었냐? 지난 40년 동안 40배의 단위 생산량이 증가했대요. 즉 토지에서 생산되는 단위 생산량이 40배가 늘었대요. 40배. 한 가마니 나오는 게 40가마니 나올 정도 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먹던 밀이 아닌 거예요. 50년 전 밀이 아닌 거예요. 100년 전 밀이 아닌 거라고. 전혀 다른 밀로 뭐 된 거예요. 거기다가 또 종자 개량의 방향도 양을 늘리는 것 이외에도 뭐가 있냐면 맛을 갖다 위해서 종자 개량이 반복됩니다. 이 종자 개량이 뭐냐 어떤 거냐면 밀가루의 맛은 쫀득쫀득한 이 맛은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결정해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을 늘리도록 계속 종자 개량을 한 거예요. 그래야지 밀이 쫀득쫀득하고 맛있는 게 늘어나니까. 자, 글루텐 함량을 증가하도록 종자 개량을 계속 지속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글루텐이라는 건 알러지 유발 물질이에요. 예? 왜 밀가루가 나쁜가 그러면 밀가루에 있는 단백질인 글루텐이 알러지 반응을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밀가루가 밀에 담겨져 있는 글루텐을 계속 증가하도록 종자 개량이 됐다는 거죠. 결국 밀의 종자 개량의 방향이 뭐냐? 그럼 밀은 알러지 유발률을 굉장히 높이는 최상의 음식으로 개량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0년 전 밀하고 지금 밀은 전혀 다른 거예요. 초강력 알러지 유발 음식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밀은 영양 부족 시대에는 대체 식량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양 과잉 시대에는 득보다 손실이 많은 위험 음식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절대 자연 음식이 아니에요. 지금 밀은. 이게 그 종자 개량을 위험하게 만들어진 종자 개량된 굉장히 위험 음식이라고 이해하는 걸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밀을 갖다가 밀이 만들어는 지금 밀가루가 만드는 병을 갖다 이해하시려면 이 셀리악병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다 이해가 어느 정도 돼요. 이 셀리악병이라는 건 공식화된 병명인데 이게 뭐냐면 소장에서 일하는 알레르기 질환이다. 글루텐에 대한 면역 이상 반응이 만드는 질병인데 글루텐이 소장의 육모 조직을 파괴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이 들어가서 소장 십이장이죠. 위장 밑에 있는 소장 부분에서 육모막, 육모 조직이 뭐냐면 영양분을 흡수하는 돌기들이에요. 영양분을 합성하는 육모 조직이 있어야지 영양분을 흡수하고 소화를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그 육모 조직을 갖다 파괴해야 한다는 거예요. 녹여낸다는 거예요. 자가 면역질이 염증을 일으켜갖고. 무시무시한 거죠. 글루텐이 장벽을 갖다가 육모 조직을 다 녹여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소화 흡수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장이 녹아내리면서 소화 흡수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를 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다양한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상한 체중의 이상 감소나 증가가 나타나고 소화기 이상 나타나죠. 설사하죠. 이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공식적으로 인증된 게 우울증이나 감정정수의 조절 이상도 나타나더라. 이게 이야기예요. 이거 제가 네이버에서 그냥 검색해서 네이버에 써져 있는 셀리악병을 갖다가 부분 발췌해 놓은 거예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얘기예요. 자, 셀리악병이 결국 뭐냐? 밀가루 먹고 생기는 병이에요. 밀가루 먹고 생기는 병인데 여기에 더 충격적인 게 계속 추가적으로 나타납니다. 뭐냐면 2006년도 메이어 클리닉, 미국의 아주 유명 그 병원이죠. 메이어 클리닉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셀리악병이 소화기 이상만 만드는 게 아니라
신경 손상과 더불어 인지 능력 감소 가능성을 만든다. 그래서 셀리악병에서 나타나는 인지 능력 저하는 글루텐 프리 식단, 밀가루를 갖다 제거하고 아니면 글루텐을 갖다 제거한 식단을 먹이니까 인지 능력이 회복되더라. 라고 메이어 클리닉에서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셀리악병에서 인지 뇌 기능이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됐다는 거지. 그것도 뭘 중심으로? 인지 능력. 우울증 정서 이상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인지 능력이 떨어졌는데 밀가루를 제거하니까 글루텐 프리 음식으로 들어가니까 회복이 되더라. 여기 2006년대 발표한 거예요. 충격 두 번째 충격은 진짜 이런 거예요. 이게 애들한테도 생긴다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그 밀가루 먹고 소화 안 되는 걸 느끼는 사람들은 다 어른이에요. 애들은 그런 얘기 못 하거든요. 근데 지금 확인한 거는 밀가루 섭취하기 시작한 만 1세경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셀리악병이. 애들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실은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이거였어요. 글루텐 셀리악병은 아주 일부인데 조사를 해보면 셀리악병이라는 진단을 받는 건 아주 일부 식이성 질환이지만 실제로 글루텐, 셀리악병을 만드는 글루텐의 민감성을 보유한 사람을 갖다 측정해보니까 30%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나온 자료예요. 예? 그리고 취약인자, 글루텐에 대한 취약인자를 잠재 보유하고 있는 사람까지 치면 80%를 추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글루텐에 의해서 셀리악병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만들진 않지만 셀리악병과의 근접한 현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예? 취약인자까지 얘기한다면 80%까지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80%도 넘어요. 이게 셀리악병이에요. 그러니까 셀리악병만 놓고 본다면 덜할 수 있는데 이 셀리악병이 인지능력을 떨어뜨린다. 거기다 애기들한테도 많이 생긴다. 예? 그 다음에 이게 거의 그 민감성 보유자까지 하면 80%다 라고 얘기하면 지금 밀가루 글루텐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고 그래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애들이 거의 80%까지 될 수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진행이 될 때 돌 전후로부터 심하게 진행이 돼요. 이유식이 진행되고 밀가루에 노출되는 시기하고도 떨어지는 것들 추정할 수 있어요. 의심해 볼 수 있어요. ADHD도 아이들이 한 살 넘어 두 살, 세 살 이렇게 되면서 애들이 증세가 극심하게 유아형 ADHD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실은 사인을 그때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밀가루에 노출되는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ADHD나 자폐 증세가 점차 증가하고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강력한 의심을 품어봐야 됩니다. 물론 이걸 완전한 상관성으로 다 밝혀져 있지 않아요. 자, 어쨌든 셀리악병이 밀가루가 만드는 중증 질환인데 셀리악병까지는 안 간다더라도 그 낮은 수준의 질환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한 인구의 80%까지 된다라는 것들을 조사에서 나왔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밀가루가 만드는 현상 두 가지가 꼭 이해해야 돼요. 이게 요 치고 얘기해 준 건데 장누수 증후군하고 그 다음에 뇌손상 이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밀가루의 글루텐이 장누수 증후군을 만드는데 이 장누수 증후군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지금 글루텐이라는 게 단백질인데 끈적끈적한 성분이라서 소화불량도 안 되고 소화불량을 일으키면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한대요. 그래서 이게 면역계에서 이상 반응을 일으켜서 장 안에서 염증을 갖다 일으키는 거예요. 즉 아까 말했던 소장의 육모 조직을 녹여내는 정도 셀리악병까지는 안 간다더라도 소장벽이나 위장의 벽, 장벽을 갖다 다 약간씩 녹여내는 과민 반응을 유발해서 장벽을 갖다 느슨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글루텐이 그 장벽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장벽 손상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장누수 증후군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장벽이 손상이 계속 글루텐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장벽이 이렇게 촘촘하게 필터레이션 할 수 있게 돼 있던 게 구멍이 이렇게 숭숭숭숭 뚫려서 손상이 가고 이물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장누수 증후군, 장이 샌다. 장이 새는 장 증후군이라고 돼요. 이런 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대 이걸 많이 연구한 하버드대학교 알레시오 파사노 박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히나 이제 그 밀가루에 있는 글리아딘이라는 단백질이 장루수 증후군을 갖다가 만드는데 모든 인간은 정도 차이만 있지만 밀가루에 의해서 장투과성 증가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밀가루를 갖다가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먹으면 무조건 장루수 증후군이 생긴다. 무조건 장루수 증후군이 생긴다. 새는장 증후군이 생긴다. 무조건 소장벽과 장벽에 손상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장루수 증후군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냐?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물질들이 들어오는데 현대 의학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특히 장내 미생물의 세포 성분, 리포다당류인데 이게 혈류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장 안에, 대장 안에 그 엄청난 세균들이 있는데 그 세균들의 시체들이 조직을 안으로, 장 안으로 해서 혈류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러니까 이게 밝혀진 거죠. 지금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장 안에 유해 세균의 증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들을 이해한 건 밝혀졌어요. 그 유해성 세균이 만들어지는 물질들이 결국은 혈류량 안으로 진입을 하는데 어떤 걸 통해서 진입을 하느냐. 이 새는장 증후군을 통해서 진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리포다당류가 통과되면 뭐가 생기냐? 뇌질환이 생기고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고 뭐암 발생 위험까지도 생기더라는데 암은 여기서 제가 지금 관심 사항이 아니니까 뇌질환을 갖다 만들더라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자폐나 ADHD는 물론인 거예요. 이거는 장루수 증후군이 무조건 있다고 봐야 되고 밀가루 노출로부터 애가 진세가 타격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무조건 맞아요. 그래서 장을 통해서 그 손상이 입혀지고 그게 유해 물질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밝혀진 건 밀가루가 뇌손상을 유발한다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어요. 예? 요거 간단한 것만 읽어드려볼게요. 글루텐 민감증을 보여주면 글라이딘 항체 수치가 높아지면서 뇌단백질의 교차 반응을 일으켜 항원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글라이딘이라는 그 단백질이 그 이물질 병원 물질 같이 원그 병원균을 만드는 항원 그 알러지 만드는 물질 원인 물질이 항원으로 작용해서 유사하게 알러지 반응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염증 반응이 일어났을 때 뭐가 만들어지는데 염증성 시토카인이라는 항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뇌를 공격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글루탄이 들어가서 면역 반응을 일으킬 때, 아, 소화가 안 돼, 더부룩해, 설사해, 어깨스카차에게 배가 아파, 이것만이 아니라 그 순간에 염증성 시토카인이라는 화학물질이 만들었는데 걔가 직접 뇌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게 2007년도 면역학 저널에 실렸던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죠. 자, 장벽 안에서 그 염증성 시토카인이 만들어지는 것도 이제 큰 문제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글루텐이 들어가서 장투과성이 증가되면 혈내 장벽이 무너진다고 얘기해요. 혈내 장벽이 뭐냐면 혈관하고 뇌 사이에 뇌 안에 장벽이 있는 거예요. 혈내 장벽. 이 왜냐면 뇌는 순수한 조직이기 때문에 혈관에서 혈액이 뇌로 직접 들어가게 되면 면역 반응이 잘못된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몇 겹에 걸쳐서 세 겹일 거예요. 제 기억이 지금 나지만 필터레이션을 시키게 돼 있어요. 이걸 혈뇌 장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을 아무리 먹어도 뇌를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방어막이 혈뇌 장벽인데 이 글루틴이 들어가면 혈뇌 장벽이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 해로운 염증 물질들이 막 자유 통과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장 안에서도 염증 반응에서 뇌를 공격하지만 실은 BBB라고 하는 혈내 장벽을 갖다 실제 붕괴시켜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논문이 나온 게이 란셋 신경학이라는 이 저널에서 하드 지발로 박사 이름이 이 논문이 이분이 이제 글루텐 민감증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인가 봐요. 이분이 글루텐 민감증이 있는 사람들이 뇌 백질을 MRI로 쭉 촬영을 했는데 위축이 있는 걸 갖다 MRI로 확인한 보고가 있어요.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은 중간에 까먹을까봐.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볼 시간이 될수 있으면 그레인 브레인 이 책이 가장 지금 그 글루텐의 문제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책이고, 지금 요거 장내 색냉면 요것도 같은 계통의 책이에요. 요두 권을 참고하시면은 참고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분이 글루텐 민감증이 있는 두통 환자에게 글루텐 프리 식단을 갖다가 했더니 두통이 회복되고 인지력이 회복되더라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자, 시간이 길어져서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 밀가루 금지가 꼭 필요한 질환들을 나열하는 걸로 제가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볼게요. 밀가루 금지 건강을 위한 최초의 선택이다라고 저 강의를 정리하는데, 소아신경질환으로 ADHD, 자폐, 브레인포그, 뇌진증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냐 없냐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하는 게 맞아요. 성인신경뇌질환, 치매, 정신분열증,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심리장애들, 우울불안증. 이거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난치성 면역질환으로 갑상선질환, 류마티스, 당뇨, 불임, 소화장애, 알코올 중독, 단거세 중독. 이런 거 탄수화물 중독 있죠. 이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밀가루에서도 유발되는 게 되게 많아요. 이런 질환들이 있으면 무조건 밀가루를 갖다 금지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권유해요. 자, 오늘 강의 마지막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밀가루는 무조건 장손상 시킵니다. 장누수주물은 만들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뇌를 공격하는 염증성 물질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로 혈내장벽을 갖다 손상을 갖다 만들어서 유해 물질이 뇌로 유입이 되고 과정들을 만들어내요. 결과적으로 글루텐, 밀가루에 함유되어 있는 글루텐에 과다 노출되게 되면 인지력이 저하되고 산만해지고 집중력 장애가 만들어지면서 약간 멍한 현상들을 보이게 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가 그래서 중요하게 강조되는 거고요. 다음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밀가루 음식을 넘어서 글루텐 다이어트를 갖다 진행할 수 있을는지 실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